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3, 4장, 7항의 두 번째 시간.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유에 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장의 7항의 본문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하에서 적은 수에만 자신의 의지의 신비를 밝혔고, 여러 민족 간에 있는 구별이 제거되어 신약 성경 하에서 사람의 어떤 구별 없이 많은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부분을 아마 다 살폈다고 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여기서 그 자유라고 하는 freedom이라는 개념과 의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관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런 섭리의 이유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거나 본성의 비적 이성을 더잘 사용했다는 것을 기인시켜서는 안 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한 기쁨과 무상의 사랑에서 나온 전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자신의 공과보다도 또는 자신의 공로보다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로운 복을 전해 받은 자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엄중하고 정당한 심판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순경한 사도들과 더불어 그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보는데요. 다시 한번 섭리의 부분을 보고요. 가치의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좀더 오늘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권적 선한 기쁨. 무상의 사랑, 요런 단어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신의 공로라고 하는 것, 자신의 공로보다도, 은혜로운 복을 받은 자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정을 인지해야 된다. 당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섭리에 관한 이야기 우리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권적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울러 무상의 사랑에 기인한다. 섭리는 선한 기쁨과 무상의 사랑에 기인할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공로, 인간의 공로와 겸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리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섭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서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교리 12문 우리가 예, 대교리 12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교리 12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에 있는 합의에 따른 아주 중요한 말들이죠, 실제로. 지난 시간에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무리 부분에서요. 그 거룩한 행위로서 영원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때에 맞춰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특별히 천사와 인간 아주 중요한 문구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불변적으로 미리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항으로 갑니다. 13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천사와 인간에 관해 무엇을 작정했나?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13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뭐 내용은 뭐 너무 방대해서, 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나?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는데 이 사역은 자신의 무류한 뭐 무류화 뭐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무상, 무류, 무한 다 같은 놈이죠. 자신의 의지에 있는 자유롭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7항 1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불의한 합의, 불변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와 섭리다. 13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천사와 인간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천사가 창조고 인간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상당히 흥미있죠, 여러분? 네. 이것은 이제 벨지카도 마찬가지예요. 벨지카도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12항이거든요. 자, 이거 뭐 제목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예.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천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천사 선택자들을 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이제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섭리가 나와요. 그 섭리에서 와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인간이 이제 마귀 그러니까 12항에서 지금 별직합니다. 12항에서 그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즉 사탄이 인간의 인간이 시간에서 이제 창조되어질 때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대교리 문답으로 오면요. 예, 15문이죠. 창조 사역은 뭡니까? 이렇게 하고 바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천사들도 바로 선택된 자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오고 이제 타락한 상태로 창조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리고 이제 섭리입니다. 섭리에는 이제 그것이 타락의 현상. 이제 천사를 향한 섭리, 예. 그 다음에 예, 인간의 타락. 이거는 섭리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섭리의 이유는 동그라미 2번을 보셔야 됩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거나, 선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판서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섭리인데, 창조와 섭리다. 예, 이제 12인부터 쭉 살폈고요. 그 다음에 벨지카도 12, 13. 요거는 이제 창조고, 요거는 섭리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섭리 부분에 타락이 들어가요. 그럼 창조 부분에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면, 시간에서 인류의 타락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이지만 예지하셔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을까? 그럼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라도 창조에서 천사가 피조물이고 영원했습니다. 천사는 시간에서 창조된 게 아니니까 영적 존재로서 영원에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된 거니까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고, 그 마귀에게 마귀가 이제 열심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인간이 타락하게끔, 이제 자유의지로 타락하게끔 했다.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과 그것을 부추겼던 마귀에게 가야지 하나님에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섭리를 이야기할 때꼭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할그 진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것은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본성의 빛을 더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류, 그리고 3, 4장 오류, 오를 우리가 한번 보면, 아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오류 오예, 오류 오예. 그랬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부패한 자연이니 본성의 빛으로 이해하게 하는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사들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2장 5, 6, 6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3, 4장이고요. 2장의 5, 6을 제가 설명하면서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이 부분도 좀 설명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적정공로와 그 다음에 재량공로에 대해서 아마 설명한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성을 더잘 사용하거나 인간의 공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의 이성 그리고 공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하는데 적정공로라고 하는 것, condign이란 말인데요, condign merit. 그 다음에 재량공로, 그 다음에 잉여공로 이렇게 이제 세수로 나가는데 이거는 congruent거든요, merit. 이거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그 supererogatory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supererogatory merit.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네. 적정공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적,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이 공로는 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말이겠죠. 그리고 적정하다, 그다음 이런. 그 재량이라는 거 하는 이 말이야. 자연인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에게 선하게 인도를 받고 보상도 받는다. 이게 이제 굉장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요 재량 공로, 요 재량 공로를 떠올려서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예,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하는 것에 기인시켜서는 안 된다. 이 자연인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요? 재량 공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congruent라는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성을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자연신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신의 공과 공로보다도 너무나 크고 공로, 적정 공로, 또는 적정 공로를 말하는 거야. 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하는 어떤 공로가 예 하나님에게 덕이 되고 구원을 얻은 어떠한 덕이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보상을 받겠다. 그 적정 공로죠. Condign merit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것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2장 5, 6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던 자들이 자신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혜택을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교훈을 경솔하고 미숙한 마음에 스며들게 하려고 공로와 적합함, 그러니까 적정 공로와 적합한 즉 재량 공로의 차이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3번에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또 다른 자들보다 그들이 이 은혜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그들 안에 역사하는 특별한 자비로운 은사에 달려있다.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특별한 자비한 은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한다는 것. 특별한 자비로운 은사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덕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 예,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이제 여기에 있는 선한 주권적 선한 기쁨 무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걸 지우고요. 세 번째에 주권적 예,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와 무상의 사랑.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리기를 무상, 무한, 예, 무류 이 다 같은 예, 영원성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한, 무류, 무상은 다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그러한 뭐 재량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한 기쁨과 무한한 사랑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다. 섭리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판서로 이제 돌아가서요. 다 지우겠습니다. 뭐 세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바로 선한 기쁨이 이런 이제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되죠. 우리가 돌토리이터 1장 10항에서는 이건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으니까요. 선한 기쁨은 이제 선택의 유일한 이제 그것이 됩니다. 여기서 선한은 바로 부성애를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이 부성애의 기쁨, 아버지의 이 기쁨은 선택의 근거가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하고 이제 연관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무상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설교도 제가 8월 달에 2022년 8월에 예, 22년 8월에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4번이나 이 그 in Christ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물론 이제 12번이지만 이제 그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4번이 이제 정도가 나타날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창세 전에 영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신격의 합의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모든 표현들,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과 고통과 고뇌를 당하신 이 모든 것은 이미 영원에서 작정된 거예요. 그것을 시간의 개념에서 미리 작정된 것을 숙명론적으로 지금 펼쳐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앞서 제가 공로, 인간의 공로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조금 하나 좀 덧붙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인간의 모든 의의를 다 모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 저울을 조금이라도 옮겨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의의 기준, 공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법정에서는 뭐 예, 증거 불충분이면 안 되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양심의 법정이기 때문에 존재의 법정이거든요.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건 없어요. 네. 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바로 의의 심판이잖아요. 공정한 심판이거든요. 이게 공의, 그리고 정의. 이제 공의의 심판과 정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의 정의로운 심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정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공의로운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정의의 심판이 대신,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크게 이제 네 번째로 가서 겸손해야 한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공적도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성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로 받은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 시간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표현이고 영원에서는 그분이 선택하셨다. 이 모든 무한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나오죠. 꼬치꼬치 캐묻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과보다도 또는 자신의 공로보다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로운 복을 전해받은 자, 이 전해받은 자는 이제 이 중생을 이제 말하거든요. 중생된 자, 은혜로운 복을 전해받은 자, 중생된 자죠.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은 다른 자들에게 나타낸 이것은 이제 유기된 자를 말하죠. 유기된 자. 하나님의 엄정하고 정당한 심판, 이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정의의 심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정의란이 아니라 이건 이제 5장에서 이제 제가 3, 4장 5항에서 설명을 하면서 공의로운 심판과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제 평가를 제가 내렸잖아요. 네. 여러분 꼭 명료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신앙고백서 33장 2항입니다. 심판에 대한 건데요. 이날을 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함의 영광.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유기된 자에게는 저주를 베풀면서 정의의 영광. 그 다음에 괄호 2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의인은 영생. 그리고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이는 정의의 심판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정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도 보시면 아마 이런 맥락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공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주님. 아니 뭐 정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공의의 심판을 실시하셨다라고 하는 성격을 이제 말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은혜를 받지 않은 다른 자, 유기된 자, 뭐좀더 명쾌해졌죠. 이런 자들은 정당한 심판, 즉 정의의 심판을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순경한 사도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인정을 해야만 한다. 신앙의 선배들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선배들을 언약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데, 네. 7항 전체가 상당히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그러니까 6항과 이제 관련되어지는 거죠.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유, 독립성, 그리고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주권적 선한 기쁨. 기억하시면 좋죠. 이 자유. 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그리고 의지는 무한하다. 적은 자라고 하면서 선택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성에 비해 사용하는 거 아니다. 재량 공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이다. 이 하나님의 자유를 말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공로보다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선택된 자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유기된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들은 꼬치꼬치 괴물을 거니까요. 이렇게 정당한 심판에 대해서, 정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의의 그 대상, 우리라고 할 때는 선택된 자. 선택된 자는 정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시인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분의 순종 따라서 그들은 경건함, 거룩함을 이루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보면 아르미니스 주의자가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잖아요. 정의의 심판을 받으신 주님을 받아 수용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쨌든 따르려고 그분의 뜻에 의해 일치하려고 부단히 거지 나사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유기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정의의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죠. 이제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들이 이제 긁어 넘어지고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다. 그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다.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를 말하면 안 돼요. 현재이기 때문에. 에.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자기 중심 이기적인 신앙이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이들은 선택된 자들은 제멋대로 자유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자연스럽게 거룩을 행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된 자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화해의 말씀, 우리가 6항에서 배우잖아요. 화해의 말씀이나 이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이 바로 중생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이제 그에게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를 수행하게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8항에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중생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9항에서는 그 부르시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믿음을 허락하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한번 8항을 읽어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많은 자는 거짓 없이 부르심을 받는다. 이 효과적 부르심을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 자신에게 와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알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분은 자신에게 와서 믿는 모든 자에게 진지하게 영생과 안식을 또는 그들의 영들을 위한 안식을 약속한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